앞으로 뭐 앨범 활동이나 음악 활동에도 영향을 주는 건지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누가 답변을 해주실 건가요? 네. 오류 났던 태연 씨인가요? 네. 아, 예. 제가 오류가 났는데요. 네. 일단 네, 광야에 대해서 일단 SM 모든 가수들이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녀시대도 소리의 여신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네. 소속사가 또 다르다 보니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쵸? 몰랐어요. 막내는 처음 들었다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도 하고 사실 계속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 정확한 이해는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처음에 질문을 해주셨던 이제 향후에 또 저희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개인 활동을 5년 동안 쭉 해오다가 5년 만에 뭉친 거기 때문에 뭐 과거도 미래도 지금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이 너무 중요해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활동을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도 이번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과 배운 점을 가지고 향후 방향성을 정할 예정입니다. 네, 좋은 답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